서울 중구 성동갑 개표는 벌써 26.3%까지 진행이 됐습니다.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53.2%로 현재 1위,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는 46.8%로 현재 2위입니다. 네, 다음 지역은 서울 성북 을입니다. 개표 아직 초반이고요.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후보 52.3% 득표하며 현재 선두. 서울 마포갑입니다. 개표 1.4%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54%로 현재 1위, 민주당 이재윤 후보는 173표 차이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. 서울 마포 을 지역 확인해보겠습니다. 민주당 정청래 후보 43.9%로 현재 1위,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 43.9%로 2위. 서울 강서갑입니다. 개표 3.8% 진행됐고요. 민주당 강선우 후보가 54.2%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. 서울 강서 을 지역으로 가볼까요?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55%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이어서 서울 강서병입니다. 개표 아직 5% 채 미치지 못했고요.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가 53.6%로 현재 1위로 앞서고 있습니다. 개표 0.7% 진행된 서울 구로갑입니다.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 52.5%로 현재 1위. 서울 구로 을입니다. 개표는 1.7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가 53.2%로 현재 1위, 민주당 윤건영 후보는 46.8%로 현재 2위입니다. 서울 영등포 을 개표 1% 진행됐습니다. 민주당 김민석 후보 53.3%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이번엔 서울 서초을입니다. 개표 1%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신동욱 후보가 69.2%로 현재 1위입니다. 서울 강남 갑으로 가볼까요? 국민의힘 서명욱 후보 77.3% 1위로 앞서고 있습니다. 이번엔 경기 수원병입니다. 개표 5.6% 진행됐고요.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가 51.8%로 현재 1위, 민주당 김영진 후보는 48.2%로 현재 2위입니다. 경기 수원정입니다. 개표 18.1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이수정 54.3%로 1위, 민주당 김준혁 45.7%로 현재 2위. 이번엔 경기 성남 수정입니다. 민주당 김태년 후보가 55.1%로 현재 1위, 국민의힘 장영하 후보가 44.9%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. 경기 의정부 갑으로 가볼까요? 민주당 박지혜 후보 50.9%로 현재 1위,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 47.2%로 따라가고 있습니다. 경기 의정부 을입니다. 국민의힘 이형섭 후보가 53.9%로 현재 1위, 2위는 민주당 이재하 후보입니다. 표차는 73표입니다. 경기 안양 동안 갑입니다. 개표 2.1% 진행됐습니다. 민주당 민경덕 후보 우세하고요. 국민의힘 임재훈 후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경기 광명 갑입니다. 개표 14% 진행됐네요. 민주당 이모경 후보가 52.6%로 현재 1위로 앞서고 있습니다. 경기 광명 을 지역 보시죠. 민주당 김남희 후보 선두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 전동석 후보 뒤따르고 있습니다. 경기 평택 갑입니다. 개표 4.9%입니다. 민주당 홍기원 후보가 50.5%로 현재 1위, 국민의힘 한무경 후보 49.5%로 현재 2위. 표차는 48표 차입니다. 경기 평택 을도 확인해보시죠. 민주당 이병진 후보 현재 1위,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 현재 2위, 표차는 96표 차입니다. 이어서 경기 동두천 양주 연천 을입니다. 개표 0.6% 진행됐고요.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가 61.9%로 현재 1위입니다. 경기 고양 을 지역 확인해보시죠. 민주당 한준호 후보가 2위, 국민의힘 장석환 후보 66.1%로 현재 1위입니다. 경기 고양정입니다. 개표 5%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가 51.9%로 현재 1위, 2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 48.1%입니다. 경기 의왕 과천으로 가보겠습니다. 개표 12.8% 진행됐고요. 민주당 이소영 후보 50.1%로 1위, 국민의힘 최기식 후보 2위, 표차는 21표차밖에 나지 않습니다. 경기 오산입니다. 개표 13.3% 진행됐고요. 민주당 차지우 후보가 53%로 현재 1위,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는 47%로 현재 2위 달리고 있습니다. 경기 군포로 가볼까요?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후보 51.2%로 현재 1위, 국민의힘 최진혁 후보 48.8% 2위입니다. 계속해서 경기 용인 갑입니다. 국민의힘 이원로 후보가 50.7%로 현재 1위, 민주당 이상식 후보는 42.8%로 현재 2위입니다.
경기 용인 을지역 보시죠. 개표 15.8% 진행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후보 50.1% 득표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이번엔 경기 용인 정입니다. 국민의힘 강철호 후보가 53%로 현재 1위, 민주당 이현주 후보는 44.8%로 현재 2위, 개표는 7.4% 진행됐습니다. 개표 0.2% 진행된 경기 이천 지역 살펴보시죠.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 67.5%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경기 안성은 개표 3.5% 진행됐군요.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51.7%로 현재 1위입니다. 경기 김포 갑, 국민의힘 박진호 후보 53.4% 득표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이번엔 경기 김포 을도 보시죠. 국민의힘 홍철 후보가 52.1%로 현재 1위, 민주당 박상혁 후보는 47.9%로 현재 2위입니다. 다음 지역 살펴볼까요? 경기 광주 갑입니다. 개표 13.1% 진행됐습니다. 국민의힘 함경우 후보 50.6%로 1위, 민주당 소병훈 후보 49.4%로 2위입니다. 계속해서 경기 광주 을입니다. 국민의힘 황명주 후보 53.1%로 현재 1위, 민주당 안태준 후보 46.9%로 현재 2위입니다. 경기 포천 가평은요,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, 민주당 박윤국 후보 48%로 뒤따르고 있습니다. 경기 여주 양평입니다. 국민의힘 김성규 후보 57.3%로 현재 1위입니다. 지금까지 총선 상황실이었습니다.